오라니. 아우 더워. 아우. 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 토크입니다. 오늘은 혼술 토크 공지 사항이에요. 드디어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기획했었던 혼술 토크의 컨텐츠 중에 하나를 실행을 할 건데요. 바로 혼술 토크 여러분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스페셜은 제가 맨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이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혼술 토크가 다음 주에 펼쳐질 예정이에요. 뭐냐면 제가 혼술 토크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 혼자 술 마시면서 주저리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페셜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미리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거는 같이 이야기해보거나 같이 생각해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그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혼술 토크 한 편이 짜여질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혼술 토크다. 이거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유달리 혼술 토크 영상 댓글에는 본인들의 사연들을 적어놓은 딱 본인들이 왜 이 영상에 공감을 하는지 나와 같다 막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혼술 토크는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꾸며지는 걸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고민 상담, 막 고민, 막 해결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럴 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상담해 줄수 있는 그런,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인생도 받으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혼술 토크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위안을 얻고, 공감을 얻고, 그날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 가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제가 생각하는 거,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저렇게 하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을 보시는 다른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로 또 이런저런 본인들의 생각을, 본인들의 입장을 써놓으시면 그게 또 사연 보내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해결책을 알려달라 이런 거 말고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알고 싶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싶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 요런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혼술 토크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걸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또 제가 모르겠으면 제 친구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잘 모르겠는 부분은 또 댓글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서로서로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첫 번째 혼술 토크 여러분 스페셜.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맥주 한 캔 하면서 이야기를 논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 밤에 만나요. 안녕.